네, 이 시간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로 또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그 택하심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해 주셨냐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를 선택하신 그 택하심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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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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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말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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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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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씻으신 주님을 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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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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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 우리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젊고 물건 너 힘을 다해 복음의 믿음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믿음처라 죄로 어둠 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공산악부가 빛난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너 밝게 비춰라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구간이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가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빛의 사자들이요. 영어로 하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빛의 사자들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렘넌트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잠깐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렘넌트입니다.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눈으로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자. 렘넌트 맞지요? 나이 어린 친구들을 렘넌트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 현장을 밝게 비출 여러분이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시고 이 세상을 살리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것은 나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연병 아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중심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니다. 제 22차 세계 렘넌트 대회 안내입니다. 리더스 은혜가 7월 28일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WRC를 위한 연합 기도회가 7월 29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렘넌트 문화센터 드림홀에서 진행됩니다. WRC를 참석하는 중고대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원 렘넌트 페스티벌 인턴십 플라이 투 더 드림이 7월 28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본당 온니스홀에서 진행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믿음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삽니다. 다시 한번 나의 가슴에 딱 손을 집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도 당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리더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를 살릴 1,000명의 렘넌트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속에서 헌신해 주시고 또 홈스테이로 섬겨주시고 이렇게 헌신의 섬겨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계 복음화 속에 또 시대적인 미션이 237 나라 살리는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리더 수련회와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 그리고 우리 예원 렘넌트 수련회를 통해서 훈련받는 렘넌트들이 세상의 틀을 바꾸고 또 가장 행복한 렘넌트 서밋으로 리더자들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축복의 대회로 훈련으로 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섬기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키가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도 자라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리가 되어져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 우리의 열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창세 전부터, 모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칭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시대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지금 나에게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 나에 있는 외모가 나의 배경이 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며 또 즐겨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의 길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참 평안함과 위안과 만족을 얻으면서 고백하는 시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순례자들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각 나라에, 각 처에 흩어져 있던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경내에 들어오게 되면 예루살렘 꼭대기에 있는 시온산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순례자들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될 지점이 주다데저트라고 하는 유대 사막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그 도성으로 언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마지막 난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곳. 사막의 뜨거운 열기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전, 바로 이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는 뜨거운 사막처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으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본문 1절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시편 저자는 계속해서 나의 도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통된 질문을 합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왜 도움을 구할까요? 사는 것이 힘들고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오늘 시편의 기자의 대답은 인간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또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헤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로부터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어려움이 찾아오고 슬픔과 두려움, 또 불안함이 밀려와서 아는데 일어설 수도 없고 지쳐서 기도할 힘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에게 우리의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신하고 결론을 내고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해야 흑암의 조제 세력이 떠나갑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서로다고 고백하고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흔들림 없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도 너도 돕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산을 향하여 이 말은 성지를 둘러싸고 있는 웅장한 산의 형상을 보면서 나를 보살피는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은 하나님의 초소로서 시온의 산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시편 14편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시온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도움에 대한 기다림을 바라고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등산을 하거나 또 이렇게 자연을 볼 때 넓은 바다를 보고 설악산 뭐 이런 한라산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게 뭐죠? 와 멋지다. 정말 웅장하다. 야 하나님 대단하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안 하시나 봐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네, 고백하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요. 제일 좋아하는 찬송 늘 고백하시는 게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느끼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다 알고 계시는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우리의 사상 속에서는 다른 것을 찾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나 저 은행장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이 혹시나 나를 저 사장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의지하며 나의 도움의 주관자를 하나님에게서로부터가 사람으로 바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술을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은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무능력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한 번씩 뒤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쓰리고 아프고 구비구비한 길을 어떻게 견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이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나는 누구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길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나의 도움으로 삼고 의지하고 갈 것인가? 나를 완벽하게 도우시는 분은 누구인가? 남편인가? 아니면 통장? 우리 통장 좋아하시잖아요, 통장. 아니면 남편보다 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인가? 젊음인가? 우리가 이런 고백을 생각을 가끔가끔 할 때가 있겠지만 아닙니다. 남편도 때가 되면 갈 것이고 통장에 돈 모으기는 엄청 힘들지만 쓰기는 어마어마하게 쉽더라고요. 하루에 탁 카드 몇 번만 긁으면 탁 100만 원, 200만 원 콕콕 나가죠. 그죠? 쓸 때 그 쾌감 너무 좋지 않으세요? 예, 네, 제가 제 동생과 함께 이렇게 백화점을 한번 갈 때가 있었는데 이거 좋다 그러면서 카드로 이제 우리에게 황소도 잡아먹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로 가지고 이렇게 탁 긁는데 그 씀씀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재미로 세상 사람을 살아가나 보다. 근데 야, 이거 쓸 때는 재밌는데 뒤돌아보니까 카드비만 날아오겠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모든 문제와 인생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영혼까지 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와 여러분 앞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은 나의 창조주 되시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면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남편이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시험 들었어. 당연히 시험 들어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찾아봐요? 하나님을. 우리 자식 때문에 내 뜻대로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식만 쳐다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뜻대로 부모님 엄마의 뜻대로 절대로 자녀들을 그냥 안 두십니다. 맞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예, 그래야 자식 안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 많으면 좋지요. 근데 하나님 돈 많이 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돈 많이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시죠.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세요. 2, 3, 7 하게 이렇게 할까 봐 말 안 하시는데 안 주십니다. 왜요? 돈 주면 돈 바라보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미 여행 계획 세웠었죠. 회의로 뜨죠. 그래서 하나님 안 주세요. 누구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도 바라보지 마시고 돈도 하나님 손에 있고 남편도 하나님 손에 있고 자녀도 하나님 손에 있고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만 바라봐라? 소리가 너무 작아요. 자,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는 자를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외모가 뛰어나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막 뭐든 잘나고 하는 것들을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소망으로 삼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가장 복되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고기를 딱 드시고 빳빳하게 돈 앞에 주눅 들지 마시고 돈보다 더 큰 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갑이 비었다고 고개를 숙이고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지갑만 비었을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시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시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도움은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요즘 현대사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안합니다. 뉴스를 봐도 여기저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전 세계를 일어나도 테러를 비롯하여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 보이싱 피싱을 비롯해서. 지난번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죠? 이렇게 보이싱 피싱에 걸려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 이렇게 뽑다가 은행 직원이 이상하다. 왜 할머니 현찰로만 달래 현찰로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경찰에 이렇게 신고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했는데 보이싱 피싱 자기 자식이 잡혀있다고 돈 갖고 오라고 해서. 근데 어떻게 현찰이 있는지를 아시고. 그 사단은 더 잘한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보디가드를 옆에 붙어 다닐 수도 없고 자녀들을 끼고 다닐 수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까? 많이 없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오늘 하루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께로 다 바쳐서 감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부가 나를 지탱해주고 인맥과 학벌이 나를 나 되게 돕는다고 생각들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더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요. 성공을 위하여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공을 위하여서 열심히 이게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비단 이것이 세상 사람만일까요? 아니다 하면서 우리 안에 깊은 내면 속에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포장하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렘넌트로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보다 그래도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사울은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지 않고 백성들의 말과 인기를 쫓아가며 왕권을 의지했고 접신들린 무당을 나의 도움으로 삼다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는 그 왕이 되기까지 13년이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쫓겨다녔고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로 인해 가정의 환란이 임하고 자식인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가는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결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 승리했듯이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경제와 자녀 문제, 나의 잘못된 오래된 틀린 각인, 습관, 체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시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많은 렘넌트들이,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나의 하나님을 생명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고백했던 이렇게 고백했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자녀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도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또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에게 있는 12가지 문제,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과거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는 발판이 되게 해주시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만들어가 계시고, 미래도 하나님의 완벽하게 보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시고 능치 못할 일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끝내신 생명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도움으로 삼고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2장 1절에서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에서만 해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라고 몇 번이나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자, 이렇게 세어보셨어요? 그냥 읽으셨죠? 여섯 번. 너를 지켜, 너를 지키신다 해가지고 여섯 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완전 보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으로 듣고 귀로 보내고 눈으로 읽었어. 근데 가슴으로 내려와서 어 지키신다 맞아요 지키신다 이래야 되는데 지키신다? 생각 없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이만큼이나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지키신다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도 그래도 점점점점 하고 있는 이 불신앙을 뽑아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불과 같은 성령의 불로 태워서 바람 같은 성령으로 날려보내버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각인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딱 승천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성경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십니다.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 이마만큼 우리 사람은 완악하고요,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의 기준이 안 되어지면 믿지 않는 창세기 3장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중에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 완벽하게 나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까? 그 지키시는 그 방법도 알려 이렇게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 지키신다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눈도 깜빡하지 않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이 하나님 사전에는 없어요. 하나님 단어에는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뭐가 없어졌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됐네.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눈 깜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눈이 이렇게 덮어져야 되는데 눈이 깜짝이 안 하고 잠을 자는데 눈을 뜨고 주무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던 남편이 이렇게 화장실 가려다가 일어났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뜨고 있어가지고, 우리 사람은 눈 뜨고 있으면 깜빡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 깜빡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눈 깜짝도 안 하십니다. 눈 깜짝할 사이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한데 하나님께서는요 0.00001초도 A 없이 그분의 시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았다가 떠보실래요? 자, 몇 땅 몇 초 걸릴까? 시작. 네, 몇 초 지났을 것 같아요? 모르시죠? 네, 저는 해봤어요 실험을. 계속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제 눈 이렇게 시작하고 눈 깜짝하고 딱 떴더니요 제가 적어놨어요. 0.89 0.89에서 어머 딱 눈을 딱 뜨니까 1초 23. 그래서 눈 1초로 1초를 하려고 못 살겠더라고요. 이렇게 1초 1초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1초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조차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깜빡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만큼 불꽃 같은, 오히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겠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보디가드. 우리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 있는 보디가드. 채용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보디가드로 주었습니다. 우리를 지키신대요. 우리를 도우신대요. 그것도 공짜로. 부를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지키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침몰치도 못할게 알 것이고.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 보디가드 아니에요? 근데 뭐가 슬퍼하신다고? 그죠? 우리는 더 당당하게 보디가드 저기 연예인들 아주 멋진 정치인들 보디가드 데리고 다닐 때 부럽다 뭐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더 멋진 보디가드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시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보디가드 파송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의 천군천사 파송해서 지켜주시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대단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에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한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근동 지방에서는 낮의 해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의 열기가 너무나도 뜨겁고 강렬해서 사실상 사람을 실신해서 죽이기까지 할 정도의 그 무기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밤의 달도 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신체를 치명적으로 영향력을 주는데 노천에서 그냥 이게 잠을 자다 보면 심한 현기증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심하면 정신 이상도 오고 그리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듯 언약 따라 가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만나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안 하게 해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피할 길 안 주고 그죠? 물론 피할 길 주는데 내 방법의 피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훈련시키시고 더 멋지게 성장시키시기 위한 그 지키심 속에 피할 길을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광야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는 필요한 훈련의 장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푸른 풀밭과 맑은 그 물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인성은 나태해지고 거기에 안일해지고 안주에 버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도 다녀봐야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진실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멋지게 자라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부모인 어른 세대인 우리에게 네가 먼저 나의 하나님 삶으로 보이고 믿음으로 무의식 속에 문제 가운데 응답 가운데 보일 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각인되어지고 들으면서 각인되어지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져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이걸 보면요. 사르밧 과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다가 엘리야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생명이 살아났을 때 사르밧 과부가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말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한 것을 느끼고 체험합니다. 욥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답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고백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은 완벽하고 그 타이밍은 오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안 도와주시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과 우리에게 있는 문제 이걸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봐. 넌 내 거야. 다른 거 바라보지 마. 나의 도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내가 입히고 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필요한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근데 왜요? 누리라고. 이 고통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누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대학을 딱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한 1년 막 이렇게 2년 이렇게 좀 집에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11조도 하고 싶고 교회 가면 후배들은 막 이제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헌금도 내고 하면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직장을 빨리 가야 되는데 저도 직장을 다니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도 직장 다니게 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막 그것만 너무 바람 이제 막 너무 이제 그게 사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좋겠다 좋겠다 막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너에게 주는 이 시간표도 내가 너에게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시간의 훈련표다. 지금 쉬어야 될 시간표는 쉬면서 너는 나를 바라봐. 오직이 되어야 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모든 가정의 일과 너에게 주어진 교회의 일을 하면서 너가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이때가 지나면 쉬고 싶은데도 쉴 수 없는 열심히 일해야 될 직장에 들어서 일해야 될 시간표가 와. 근데 지금 이건 너에게 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지금 너에게 있는 이 시간표를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을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건 너를 향한 나의 완벽한 축복의 지금의 시간표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보다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지만 세상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여러분을, 언약 잡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서부터 시선을 빼게 만들고 우리의 도움을 다른 걸로 삼도록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란을 면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해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제들 간에 그 갈등이 가장 문제,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 생활, 그의 인생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이러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움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지키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매시 매분 매초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시고 인도하셨고 애굽의 강대국과 우상의 문화와 흑암과 타락의 문화를 복음으로 하나님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문의 복음화를, 흑암의 우상의 문화를, 학교의 흑암의 문화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기를 원하고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기 이름 불러서 한번 이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너희에다가 나의 자기 이름을 크게 넣으세요. 시작. 해영애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해영애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완벽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의 편견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해석. 우리 이번 주 강단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는지 아는데 기쁨 된가요? 내가 기쁘고 좋을 땐 좋은데 확 뭐가 나와요? 짜증이 확 밀려오죠. 감사가 늘 있어야 되던가요? 할렐루야 감사하러 있으면 감사해야지 아멘 하고 딱 뒤돌았으면 문제하면 하다가 빵 부딪혀가지고 감사 없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 영적인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실 거예요? 자 영적 해석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어? 자, 항상 기쁨이 되도록 해서 가세요. 기쁨이 되도록.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범사를 감사가 되도록 해석하는 거예요. 아, 나는 키가 작아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걸. 아, 나는 키가 아담이어서 유목사님처럼 이렇게 새겨보고 말씀을 먹고 있어.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걸작품제 걸작품이야.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나를 이렇게 작게 만드셨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크기가 하셔서 제가 손을 달댈 수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작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감사와 기쁨에 우리가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이 되도록 해석하고 모든 슬픔과 짜증과 힘든 일을 범사를 감사가 되도록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네. 그래서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통상 언어지만 이제는 말을 안 들으면 참 너에게는 대단한 독립심을 하나님이 주셨어. 너를 끝까지 하나님께 책임져주고 인도하실 거야. 너는 뭐든지 될 거야. 너는 세상과 반대로 살아갈 예다.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는 거 보면 뭐 이렇게 하면서 반대로 그러면 더 언약적인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돈과 세상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너를 지키시느니 나를 지키시느니 이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3절 4절에서부터는 너를 이렇게 지키실 거라고 말해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도움을 주시는 분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 속에서 생명살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증인들 우리 예원의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1, 2절만 한번 불러보면서 혹시 지금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나의 문제 염려들을 고백하며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택하신 은혜 하나님 24시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남은 자 남길 자의 사명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위하여 우리 정원주 담임 목사님과 유광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를 지키시느니 아버지 나를 지키시는 고백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남길 자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우름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며 아버지 시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영적 서밋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렘넌트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광수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을 원하시고 마음껏 아버지 전 세계의 반가운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전이 충만한 진전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함의 배자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있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나니 주님께 만 영광 돌리시는 기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 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안에 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인터넷과 동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린 우리 지교회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사역과 현장과 기도 제목 위에 또 군대에 가 있는 레멘트들과 오늘 또 22차 리더 수련회에 훈련받는 레멘트들과 우리 모든 레멘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